안녕하세요, 로보티코입니다. 이 영상에서 로보티코의 협동 용접 로봇을 쉽게 운용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의는 총 7에서 8강으로 구성되며 단계별 핵심 기능과 활용법을 쉽게 익히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1강 기초 사용 방법 편입니다. 로봇과 시스템을 처음 실행하는 방법부터 기초적인 용접까지 용접 자동화를 위한 첫걸음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로보티코 협동 용접 로봇의 전원을 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제어박스 하단에 있는 전원 스위치를 눌러 전원을 공급합니다. 둘, 제어박스 상단에 있는 부팅 스위치를 눌러 활성화합니다. 스위치 옆 화면에 Please Wait 문구가 나타나는데 이 문구가 디폴트로 바뀔 때까지 기다립니다. 넷, PC 전원 버튼을 눌러 컨트롤 PC를 켭니다. 다섯, PC가 부팅되는 동안 용접기의 전원을 켜줍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하셨다면 PC 화면이 켜지면서 용접 로봇 전용 시스템이 자동 실행됩니다. 이제 로봇 조작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토치의 상단을 보시면 4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통해 로봇을 조작하면서 명령어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검정 버튼은 직선 이동, 파란 버튼은 곡선 이동, 초록 버튼과 빨간 버튼은 각각 용접 시작, 용접 종료입니다. 로봇의 끝단에는 실리콘 버튼이 있어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로봇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간단한 실습을 통해 용접 경로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하나, 로봇을 수동 조작하여 용접 시작 지점에 토치를 위치합니다. 둘, 검정 버튼을 눌러 직선 이동 명령을 삽입합니다. 셋, 초록 버튼을 눌러 용접 시작 명령을 삽입합니다. 용접 시작. 넷, 용접이 끝나는 지점까지 로봇을 이동시킵니다. 다섯, 검정 버튼을 눌러 이동 명령을 내려준 뒤 빨간 버튼을 눌러 용접 종료 명령을 삽입합니다. 여섯, 로봇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뒤 검정 버튼을 눌러 이동 명령을 삽입합니다. 직선 이동. 용접을 실행하기 전 용접 가스를 먼저 설정해 보겠습니다. PC 화면에서 녹색 용접 시작 명령어를 선택합니다. 속성 보기를 선택하면 용접 설정 값을 변경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전류와 전압, 용접 속도를 설정한 후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로보티코의 디지털 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 전압을 0으로 설정하면 전압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이제 용접기를 실행하기 전 드라이런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드라이런은 실제 용접 없이 로봇의 이동 경로를 테스트하는 과정이며 장애물 여부 및 티칭 오류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측 하단 드라이런 활성화 버튼을 눌러 녹색으로 활성화시킨 뒤 재생 버튼을 누르면 드라이런이 실행됩니다.
경로상 문제가 없다면 드라이러는 해제한 후 재생 버튼을 눌러 용접을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로보티코 용접 로봇 전용 시스템의 기본 사용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2강에서는 각 명령어 바와 화면 구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